그날은 유난히 더 캄캄했던 것 같다. 캄캄하고 그래서 더 조용했다. 아침에 놀라실 어머니를 위해 짧은 편지나마 남겨두어야 했다. 내 행동이 설명이 되지 않을 게 뻔했지만 설명이 안 된다면 변명이라도. 향기를 처음 본건 기차 안에서였다. 우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. 서로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지라는 걸. 저 물하고 라이터 하나 주세요.
야, 너 집 나왔지? 뭐 고삐리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알쪼지. 낱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. 난 그래도 경력자야 임마. 너 같은 초짜하고 갔냐? 그래, 집은 왜 나왔는데? 바다 보러. 아까 왜 없다 그랬어? 바다에 뛰어들었다. 여름이 벌써 지난 바닷물은 차가웠다. 그것이 내가 세상에 뛰어든 첫날이었다. 해진다. 그래. 그만 일어나자. 어디 가게? 해졌으니까 잠자리 찾아봐야지. 왜? 그냥 여기서 자자. 여기서? 좋잖아. 밤엔 추워서 안 될 텐데. 너 공부 못하는구나. 밤에는 바다가 더 따뜻해 임마. 낮에는 육지가 기온이 높고 밤에는 바다가 기온이 높다. 아, 그게 뭐더라? 아. 비열. 아, 그래, 맞아. 그 비열 때문에. 그래도 추울 텐데. 너나 들어가서 자라. 아이고. 여름 지나면 손님 안 받는데. 에이, 쟤 이제 가을엔 잠들 안 자냐. 아, 다른 데 찾아보자. 우와, 그 추워. 절로 가자. 아이고, 야, 얼마래? 2만 원. 2만 원? 야, 아, 코딱지만한 방이 더럽게 비싸네. 너 돈 그것뿐이야? 왜? 네가 좀 보태줄래? 아니, 일 자르고 갈 때까지 버틸려면. 마, 이것도 목숨 걸고 가지고 나온 거야. 강제라도 했어? 아니, 집 뒤지다가 아버지한테 걸렸거든. 뭐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었다. 근데 저, 아줌마, 국물 좀 더 주세요. 좀 많이 좀 줘요. 아유, 무슨 국물을 그렇게 먹어? 아, 그 물만 부으면 되는 국물 뭐 그렇게 아껴요?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중에 물키니까 그렇지.
저 아줌마 여기 일할 사람 안 구해요? 아이고 내 한몸 놀리기도 힘든 가게에 무슨 일할 사람 필요해? 아 가게 큰데요 뭐. 왜 일자리 찾아? 예. 에이 그 일자리 얻으려면 큰 도시로 나가야지.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 잘 안 쓰려고 그래. 아 막말로 근본도 모르는 애들 썼다가 사고라도 치고 날르면은 누가 책임져? 아 그래서 아 지금 내가 그럴 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? 아니 누가 그렇대? 아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? 아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. 아 이제 이 학생이 정말 됐어요 아줌마 잘 먹었어요. 아이고 뻔하다 뻔해. 아이고 참 그 엄마가 누군지 얼마나 속을 썩을까. 야 너 왜 괜히 시비 걸고 그러냐? 그 아줌마 하는 말로 못 들었냐? 근본도 모르는 애들이래잖아. 그 아줌마 우리 근본을 어떻게 알아? 생판 처음 본 아줌마가. 에이. 아 그나저나 걱정이네. 오늘 좀 구해야 되는데. 걱정 마 임마. 어디 공사판에라도 가면 되지 뭐. 어쭈 저 새끼들 뭐야? 여기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. 나도 처음 봐. 자식들. 지네 구역도 안 돼서 겁대가리 없이. 야, 타. 이상해. 뭐가? 야, 이 동네 물이 왜 이러냐? 맨 아줌마들만 다니는 것 같다. 야, 우리 또래는 하나도 못 봤어. 다 학교 갔겠지. 아, 야, 지금 몇 요일이지? 수요일. 수요일. 시간이 영어 시간인가? 하, 자식들 연락에 타지고 있겠군. 이상해. 뭐가? 학교 다닐 때가 굉장히 옛날인 것 같아. 그저께까지 다녔었는데. 그래서 학교가 그립냐? 벌써 그리워질 거라면 너란 게 잘못이겠지. 저 새끼들이 씨. 우리 있잖아. 배 탈래? 뭘 타? 원양어선 같은 거 타고 멀리 나가고 싶어. 얘가 진짜 막가는 애네. 임마, 배는 아무나 타는 줄 알아? 멀리 가려면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. 얼마나 더 멀리 가. 야, 너 말해봐. 너 무슨 사고치고 도망 나왔냐? 말하기 싫은 말고. 뭐 어차피 내가 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.
왜라고 묻는 게 난 참 싫다. 아무도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, 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건지, 왜 그것만이 좋은 건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왜라고 묻는다. 왜? 나도 모르겠다. 왜 이렇게 답답한 건지. 어디가? 아줌마, 여기요. 네. 이거 저거 그냥 3,000원어치만 주세요. 아줌마 또 장사 잘 돼요. 자. 많이 파세요. 먹어. 됐어. 왜? 많이 샀는데. 야, 어? 그런 걸 뭐하러 사냐? 같이 다닐 거면 돈 쓰는데도 좀 원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3,000원밖에 안 썼어. 야, 그깟 3,000원 받고 치사하게 그럴래? 그깟 3,000원? 내일부터는 당장 잠자고 밥 먹을 돈도 없어. 야, 굶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집을 왜 나왔어? 어? 따뜻한 밥 먹여주는 집구석에나 처박혀있지? 뭐? 너 뭐라 그랬어? 우리 엄마 시장에서 떡집 해. 집에 있을 땐 죽어도 떡 안 먹었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냐? 형기냐? 형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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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다 와? 벌써 자? 불 꺼. 불 끄라니까! 야, 너 왜 그래? 에이씨.
야! 야, 왜 그러고 있어, 임마? 꼭 넋 나간 놈 같다. 아휴, 그 날씨에 더럽게 좋네. 너 뭐가 되고 싶어? 뭐? 뭐가 되고 싶냐고, 나중에. 작년 희망? 야, 너 그런 것도 있냐? 글쎄. 고등학교 중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중퇴? 그럼 너 가출하고도 학교에서 별일 없을 줄 알았냐? 뭘 하든 난 돈 벌 거야. 아주 많이. 돈 벌어서 뭐 하려고? 엄마하고 같이 살지. 메칸더! 메칸더! 뿌에! 랄랄랄랄랄랄라 공격 개쉐! 역 대합실쯤이 낫지 않을까? 야, 너 그런 데서 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달려가고 싶냐? 그런 데서 자는 애들 잡아다가 거기 새우잡이 배에다 팔아먹는 데더라. 왜? 너도 그런 거 무섭냐? 안 무서운 너 혼자 가서 자라?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쪼개는 거? 해볼까? 해볼까? 안 가! 여태까지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빼? 야, 오늘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안 가겠다는 거야?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. 이거 놔! 그러니까 오늘 갚으라고. 신세를 졌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. 마, 홀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. 뭐야 너네? 저건 또 뭐야? 야야, 걔는데 야, 니들 어디서 온 양아치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낄 때 껴. 빨리 안 꺼져, 이 새끼야. 어쭈? 야, 애기 집이야, 너 이리 안 와? 내가 미쳤냐? 아유, 이거 어쭈? 얘가 싫다잖아. 난 말이야,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. 야, 너 이 팔 안 놔? 놀 테니까 얜 보내. 이 자식. 야,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린 그저 제일 돕겠다는 것뿐이야. 잘 데 없는 애를 하룻밤 재워주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냐? 알았으면 빨리 꺼져, 어? 야, 너네 동병상련이라고 혹시 아냐? 뭐? 모르면 배워라. 바로 이런 거니까. 이 새끼가 이거! 새끼가! 이런 아이 새끼야. 그렇게 할 뜻이 없냐? 나쁜 자식아. 뭐야? 이 자식이.
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, 나. 야! 나쁜 자식들 잘 놀아놓고선 아 아파. 너 왜 그래? 많이 다쳤냐? 괜찮을까? 뭐가? 그 사람 그거 갖고 안 죽어. 피가 많이 났는데. 아 참 걱정도 팔자네. 네 걱정이나 해 임마. 머리통이 왕창 나갔다니까요. 내가 걔 지금 병원에다 실어놔 놓고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. 니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아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야? 아, 우린 걔네 생판 처음 보는 애들이라고요. 아,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선 아, 우린 가만히 있는데 다짜고짜 먼저 치더라니까요. 모르는 애들이 괜히 왜 때리나? 아, 그러니까 잡아다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시민이 폭행을 당했다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? 그래, 얼마나 다쳤는데? 그러니까요, 이따만한 강목으로 머리를 꽉 얻어 맞아가지고서는요 머리가 이만큼이나 찢어졌다고요. 어쩜 이게 뇌진탕일지도 몰라요. 걔네들 다시 보면 알겠어? 여기 애들은 아니란 말이지? 예, 아마 가출한 놈들 같아요. 그럴 놈들 뻔할 뻔짜죠. 커서 뭐가 될런지. 마, 커서 너 같은 놈 되겠지, 마. 너네 가출했지? 남 얘기 안 해. 오늘 잘 때 있니? 넌? 난 홀에서 의자 붙여놓고 자. 너네 잘 때 없으면 나 따라와. 내가 우리 가게에서 재워줄게. 왜? 야, 그래도 어떻게 여자랑 남자랑 같이 자냐? 너네 가출 처음인가 보지? 그러는 넌 몇 번 돼? 이번이 세 번째야. 이번엔 좀 길었네. 나도 이제 슬슬 들어갈 볼 참이었어. 무슨 취미 생활이라도 하는 것 같다. 취미치곤 괜찮지. 한번 나갔다 오면 대우도 달라지고 또 당분간은 잔소리도 안 하고. 누가? 누군 누구야. 엄마지. 또 가출할까 봐 내 눈치만 슬슬 본다니까. 엄마도 길들인 데는 집 나오는 게 최고야. 아! 야! 미친 기집애. 그렇고 그런 기집애인 줄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. 야, 너 아까부터 왜 그래? 형기야, 너 지금 자유롭니? 뭐? 자유롭긴 하지. 지금 야자 시간인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. 자유라? 자유 좋지? 먹을 자유, 잠잘 자유, 그런 거 자유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. 세상에 마음대로 먹고 자는 사람이 흔하겠냐? 지금 당장 나한테 자유가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. 뭔데? 샤워하고 싶다. 야,
야, 이거 깔려, 깔려. 지연아, 자냐? 아니. 우리 여기 뜨자. 어차피 여기서 짱 받고 살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없잖아. 어디로 가는데? 자냐? 아니. 너 집 왜 나왔어? 집이 답답해서. 수연아. 어?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다. 제일 추운 밤을 보냈다.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안개가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혔다. 등을 맞대고 누워 자는 그 밤에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다. 이젠 어디 가서 찾죠? 집 나온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있겠어? 좀 돌다 오면 금방 찾겠지. 이렇게까지 잡으러 다녀야 되나? 그 자식들이 분명 먼저 시비 걸고는 발병하는 걸 텐데. 아, 글쎄 알아보니까 많이 다친 것도 아니더라고요. 뭐 여섯 반대 생각쯤 했다는데. 가출한 애들은 빨리빨리 잡아서 넘겨야지.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 쳐. 돈 떨어지고 배고프면 지네들이 어쩌겠나? 도둑질 강도주분이 다 하겠어? 오늘 딱 하루만 일하겠다고? 네. 학생이야? 졸업했어요. 오늘 마침 단체 예약 손님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긴 한데 서빙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어? 아, 그럼요. 그럼 이 앞에 청소부터 해. 뭐야? 아직도 볼 일 있어? 왜 이래?
말이야. 왜? 멍청아, 네가 어제 광목 들고 설친 거 생각 안 나? 지금 빨리 가. 자, 나도 지금 가진 거 그것뿐이야. 어제 네가 나 때린 거 생각하면 잡히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고 싶지만 네가 어제 그랬잖아, 동병상련. 아, 뭐 하는 거야? 금방 일이 온단 말이야. 빨리 가. 그래, 빨리 와! 어쩌다 이렇게 됐지? 뭐가? 난 내가 경찰한테 쫓기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. 상상한 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어딨어? 여태 그거 몰랐어! 빨리 와! 저기 대천 둘이요. 돈이 모자라서 서울까지 못 끊었어. 일단 탔다가 내릴 때 알아서 튀자고. 어? 기차는 레일 위에서 움직인다.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올라가고 또 내려간다.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기차일까? 아닐까? 왜 따라와? 상관마, 나도 이 집 길이야. 자식이.
자식이. 난 우리 엄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.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. 집에 가라. 너 가면 대신해줘. 여보세요? 저 형기네 집이죠? 그런데 누구냐? 저 형기 친구 수현이라고 하는데요. 형기 저랑 지금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돈이라도 붙이라든? 그놈의 자식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. 누가 받았어? 너네 아버지. 너 지금 어디냐고. 빨리 들어오래. 갈 거야? 갈 거야. 너나 빨리 가. 진짜 갈 거지? 간대니까. 자식 속구만 살았냐? 그럼 나 먼저 간다. 잘 가라.
야! 뭐야 너? 넌? 나? 난 뭐 생각 좀 하느라고. 무슨 생각? 나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.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었다니까. 형기야. 나 지금 간다. 안녕. 형기야. 집에 가는 거지? 그럼 잘 지내. 너도. 경기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. 경기가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. 그게 어디든 아마도 형기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. 바다를 보면 언제나 형기가 거기 있는 것 같다. 파도 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형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. 신세대 버거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. 소재를 보내주신 분 중 채택되신 두 분에게는 벤폴에서 전자사전을 드립니다.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각 학교에는 칼스베리에서 VTR을 드립니다.